사실상 최근은 유도 안 좋았지만은 뭐 어디를 가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군데가 아팠어요. 사실은 지금 나산병원을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어떨 때는 정신과적으로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. 그런데 모르겠어요. 전번 아, 지금 21일 정도 됐을 거예요. 전번 주에 언니랑 같이 왔었을 때 제가 여기 와서 기도 받고 저도 많이 울었었어요.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정말 그 마음은 편안해졌어요, 지금은.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, 사실은. 나만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. 죄송한데. 근데 밥을 먹으면 위가 따갑다 그래야 되나? 편치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. 뭘 먹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. 조금만 먹어도 막 지금 나 같이 밥 먹으라 그랬는데 막 속이 너무 따가워서 잘안 먹었는데 조금 전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이 막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막 트름도 나오면서 너무 많이 편안해졌어요, 지금은. 그래서 내가 막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막안 나온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오늘 와서 막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 전 나쁜 거는 없는데 내가 너무 거부를 했구나.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드니까 너무 좋았고 제가 또 혼자 자라서 애로웠었어요. 이렇게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즐거운 자리인 것 같고 내 몸도 나섰고 즐겁고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서 자주 우리 만나도록 해요.